왕경 이후에 유방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럼 폐경 나이는 언제가 적당한가요? 폐경전은 뚱뚱할수록 유방암 발생이 떨어진다는 건 진짜인가요? 네, 오늘은 대대딱 시간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경 이후에 유방암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나이면 더 이상 증식이 안 일어날 텐데 유전이나 식생활, 나쁜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유방암 발생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리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리기간이 길수록 유방암 발생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유방조직이 증식했다 다가 임신이 안 되면 다시 죽는 그런 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그것에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생리를 안 하게 되니까 위험률이 오히려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폐경 오고 난 다음에도 유방암 발생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보다는 유방암 발생률이 더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리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그런 돌연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0대, 40대, 50대 초반에 만약에 그 돌연변이가 시작을 했다면 그것이 암으로 진행하는 데는 최소한 10년, 20년 이렇게 30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발생했던 그런 유방암 조직, 유방암 세포의 어떤 돌연변이가 쌓이고 쌓이면서 이게 암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는 비록 끝났다 하더라도 그 생리 영향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발생했던 유방 조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돌연변이가 점점 쌓이게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폐경은 빨라도 문제, 늦어도 문제. 그럼 폐경 나이는 언제가 적당한가요? 네, 폐경 나이가 언제가 적당한가? 이거에 대한 그런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폐경이 너무 늦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리 노출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50대 초반이 폐경 나이가 오는 일반적인 그런 폐경 나이입니다. 그래서 50대 초반 정도에 오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평균적인 거고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좀 늦게 되는 것이죠. 이제 폐경 이제 생리기간이 좀 많이 길어지게 되니까 가능하면 50대 초반 정도 하는 게 그런 평균적인 폐경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경전은 뚱뚱할수록 유방암 발생 떨어진다는 거 진짜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폐경이 오기 전 여자들은 뚱뚱하면 뚱뚱할수록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뚱뚱한 여자들이 임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뚱뚱하면. 아, 그러니까 이게 폐경 전에 너무 뚱뚱한 거는 좋지 않죠. 임신도 잘 안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난소 기능이 좀 떨어져서 여성 호르몬 농도가 낮다 보니까 유방암 발생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유방암 발생률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약간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시면 폐경 전에 너무 뚱뚱하는 것도 좋지 않겠죠. 반면에 이제 폐경 후에는 뚱뚱할수록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폐경이 온 여성분들은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못 만들고 대신 몸에 있는 지방조직과 콩팥 위에 붙어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그 두 곳에서 지방조직과 부신이라는 곳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조직이 많은 여성분들 폐경 후에 다시 말해 뚱뚱한 분들이죠. 뚱뚱한 분들한테서는 여성 호르몬 농도가 매우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폐경 후 여자분 중에서도 약간 뚱뚱한 분들은 여성스러운 그런 피부를 갖게 되고 그렇죠. 반면에 많이 마른 여자분들은 피부도 거칠고 좀 남성 같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경 전 여자분들한테는 뚱뚱한 게 난소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임신도 잘 안 되지만 유방암 발생률도 약간 떨어진다. 하지만 폐경 후 여자들한테는 뚱뚱할수록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